연속 기회, 무예 올림픽을 꿈꾸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국제경기연맹인 가이스프가 두 번째에 불과한 무예 마스터십을 공식 후원한 것은 지속가능한 세계 유일의 종합무예대회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회를 위한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제경기연맹인 가이스프는 내년에 무예 마스터십을 정식 회원인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버시아드나 패럴림픽과 동급 대회로 인정받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여세를 몰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인증단체 가입을 추진할 기세입니다. 충북 출신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IOC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IOC 인증을 계기로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세계 무예 올림픽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고 WMC는 IOC에서 국제 무예 기구로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우시 등이 경쟁을 벌이는 3회 대회 개최지 선정은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들하고 어떻게 원만히 협의해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그 외교 역량도 좀 필요하지 않나. 무예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시 기구도 필수 요소입니다. 미국은 올림픽 이후 LA 84재단을 만들어 테니스계 우상, 세리나, 비너스, 자매 선수 등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As program participants when they were young children, and now they've gone on to be sport icons.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올림픽이란 목표를 향한 무예 마스터십 호의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